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컴퓨터 일반 챕터 5 컴퓨터 시스템의 보호 마지막 챕터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정보 윤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윤리 가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라라는 거고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당연히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 그 다음 소프트웨어 무단으로 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신의 권한에 벗어나는 시스템의 조작 행위,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불법 그런 행위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든가 음란물 유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고 이번엔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네티켓인데요. 네티켓이라는 거는 네티즌들이 지켜야 되는 에티켓, 그거를 에티켓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폭탄 메일 보내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성 목적을 가진 메일 보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 문제 되는 거죠. 적어도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 광고라고 표기를 하라라는 거고 제목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라. 그 다음에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게 용건만 전달하라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유즈넷을 이용할 때 네티켓 질문하기 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FAQ를 먼저 확인하라라는 거죠. FAQ는 뭐예요?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FAQ도 좀 알고 가시고 기사 내용은 간결하게 요점만 기록하라. 기사 끝에는 서명과 연락처를 남겨라라는 거고 유즈넷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습용 글은 테스트 그룹에 올리는 거고 테스트가 연습 이런 뜻이 있으니까 게시한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취소. 뉴스 그룹의 성격에 맞게 기사를 갖다가 포스팅 게시하라 이거죠. 뉴스 그 유즈넷 같은 경우는 뉴스 그룹에 맞게. 이번에는 FTP를 이용할 때 네티켓이에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그래서 FTP 사이트 목록을 확보해서 접근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익명의 FTP 사이트 접속할 때 비밀번호에는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큰 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는 이제 사용자가 많은 낮 시간을 좀 피하라라는 거고요. 또 몇 개씩 파일로 나누어서 보내라. 큰 용량. 그리고 어나니머스 FTP, 익명의 FTP라고 하더라도 공개 디렉토리라고 하더라도 파일을 일부러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웹페이지를 설계할 때 유의점인데요. 그림 파일을 너무 큰 걸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페이지 간에 이동을 쉽게 하라라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좀 쉽게 하라 이거죠. 여러 환경의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거고 웹상에서 다른 사이트의 글이나 그림 파일을 갖다 인용할 때에는 당연히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출처를 분명히 하라. 업로드한 파일이 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적어도 파일의 크기 명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설계할 때 유의점, FTP, 그다음에 유즈넷을 이용할 때 네티켓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의 권리,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 또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게 저작권법이고요. 중요한 건 이 용어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용어. 공표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중에게 일반 공중에게 발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예요. 공표한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성명 표시 이름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성명을 표기할지 아닐지의 권리다라는 거고 배포라는 거는 뭐예요?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원작품 또는 복제물 다 포함이 돼요.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말 그대로 2차적인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해당 원작품을 기초로 하는 거죠. 뭐 영화, 드라마, 연극 이런 것들 전송 보내주는 거죠.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송권, 저작인접권 얘는 뭐냐면 저작물을
저작물 배포, 그 다음에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복제, 또 만드는 거죠. 유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발행이라는 거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 그걸 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작권 관련 용어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70년,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7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70년만 기억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70년.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거는 뭐냐면 써도 된다 이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겠다. 예를 들어서 재판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입법,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정치적인 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진술할 때 써도 돼요.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그 다음에 시사 보도를 위한 경우, 그 다음 시사적인 기사라든가 논설의 복제, 이런 경우는 쓸 수 있다라는 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건 가능한 거예요. 공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같은 경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앞에 그 한 페이지가 찢어졌어요. 그거대로 다시 테이프 붙여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 보관된 자료의 복제라든가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는 거니까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인 녹음, 녹화 이런 것들. 미술 같은 경우 미술 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작물에 대한 특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험 목적의 복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복제라든가 프로그램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이런 것들은 컴퓨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맞죠? 개인정보. 근데 살아있는이에요. 조심하시고. 이름이라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이런 건데 얘네들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다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만약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성명, 당연히 주소, 전화번호 등 이외에 컴퓨터 IP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돼요.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컴퓨터 IP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인데, 개인한테는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개인한테는 개인정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심각한 지금 사회 현상이잖아요. 문제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그다음에 스팸 메일, 뭐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우려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되면 개인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사의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기업의 자산 또는 그 자체, 개인정보 유출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고, 또 집단소송 배상,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거죠. 보안, 그래서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거고 국가 브랜드 하락,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IP 산업 수출 에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간의 법률 간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개인정보의 수집 법정주의 20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에 한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안 돼요. 금지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해버려라. 언제까지요? 2016년도 8월 6일까지 파기하라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경우는 다 빨리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거예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는 돼요. 법령, 법에서. 그 다음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수집 가능한 경우에요. 법적으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할 때 주민번호 수집 가능합니다. 은행 같은 데서, 그죠? 그다음 휴대폰, 유선전화, 통신서비스 가입할 때 주민번호 알려줘야 돼요. 회사 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급여지급, 통장으로 보통 지급 많이 하니까,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 통신, 난방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이런 경우에 그다음 부동산 계약 시 주민번호 알려줘야 돼요. 수집 가능한 사례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맞출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한 사례, 그러니까 번호 알려주지도 말고 알려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그거야. 어떤 경우냐면 필요 없거나 전화번호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 같은 거, 그다음 마트, 백화점, 멤버십 회원 가입, 이거 전화번호로 가입 대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것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아파트 주차증 발급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입사 지원 단계에 있는 근로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입사 지원 단계예요. 그다음에 입사 지원 등 채용 절차인 경우, 그때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그죠? 뒷번호 풀네임을 풀로 다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 시 본인 확인, 콜센터, 그다음에 골프장, 호텔, 숙박 시설 이용, 출입자 기록, 이런 경우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요금 자동 이체 신청, 자동 이체 신청이에요. 그래서 고객센터, AS 센터의 단순 방문, 금융 거래 업무는 제외예요. 이거는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보,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능한 사례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 다음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든가 법률이 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얘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다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곤란한 경우에, 다음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경우,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다라는 거고, 이 부분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다음에 통계 작성, 학술 연구에 필요한 경우, 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그때는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친 경우다라는 거고,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유지,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그다음에 뭐 조약, 국제 협약 이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형 및 감옥, 보호 처분 집행, 이런 거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